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그래도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급락하고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에 변수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일단 향후에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여러 가지 동력을 만들 수 있는지 계속 이번 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또 주요하게 발표될 여러 가지 이슈나 동향들 한번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이 시간 어떤 이번 주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주요한 이슈들은 이미 발표된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20일 수출 동향 그래도 잘 나왔지만 약간 조금 아쉽죠. 일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증가했는데 보통 10일까지 지수 흐름을 동향을 보게 되면 20%대 정도는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좀 그에 미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월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두 자릿수의 중심으로 수출은 잘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월 기존 주택 판매 미국에서 발표됐는데 또 하나 이제 미국은 신규 주택 판매보다 기존 주택 판매가 조금 더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히 땅의 부지를 사고 거기다가 다시 원자재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사서 집을 짓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주택이라고 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좀 더 눈길이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주택 판매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인플레이션을 또 반영하는 지표인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한국전력의 2분기 전기요금 발표 이쪽이 일단 연동돼서 이어지는 인상요금에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은 매도 의견입니다. 지금 어떤 기존에 바라보던 이제 더 이상 어떤 연료비와 연동돼서 요금을 책정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악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3월 대출 우대금리는 일단 뭐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 나왔던 중국의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은 하되 지금까지 버블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제동을 걸겠다라는 입장도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어떤 유동성의 공급과 관련된 쪽에 위축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무엇일지 이 부분도 계속 중국발 여러 가지 흐름들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확인해야 될 화요일 날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 애플의 신제품이 공개됩니다. 에어팟 그리고 에어태그, 아이패드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품이 공개되는데 특별히 뭐 애플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쪽이 뭐 잘 팔린다라는 부분보다 새로운 또 트렌드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도 한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면서 G7 회담에 출국하기 위한 하나의 변화죠. 그래서 또 백신도 계속 원활하게 접종이 되는지 흐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신규 상장되는 회사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없던 회사입니다. 디지털 관련된 쪽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특히 디지털 치료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해당되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회사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각을 받는지도 한번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1월 인구 동향 발표가 될 텐데 특히 물가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한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에 코로나 이전보다 좀 더 올라와 있는 수치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2018년도 부분까지 못 갔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물가 압력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하반기에는 한국은행들이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이 부분, 특히 물가지수에 대한 동향들로 계속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벌써 금리를 올리는 신흥 국가들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24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특히 리니지2M이 대만과 일본, 특히 리니지 관련돼서 대만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게 되면 혹시 NC소프트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쪽도 한번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AI 엑스포 코리아가 개최가 됐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또 트렌드를 만들어가는지도 한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신규 상장되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노코라는 회사인데 위성통신부품 쪽입니다. 요즘 항공우주 관련된 쪽, 오늘도 한국항공우주는 상승하죠. 이쪽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편승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자이언트스텝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제 개인적으로는 증권사 재직 시절부터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시탁의 흐름들도 맞춰가고 했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AI 기반으로 해서 이어지는 컨텐츠 관련된 솔루션, 이게 어디 연결될 수 있냐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쪽이죠.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 3월 합성 PMI 예비치, 또 유로존의 3월 합성 PMI 예비치, 그러니까 즉 합성 PMI다 보니까 또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국가 독일과 그리고 또 미국의 합성 PMI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독일은 여전히 정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유로존에서 어떤 코로나19를 완전히 떨쳐버렸다고 힘든 상황들인데 미국은 약간 계속 우상향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좀 갭 차이가 나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증시는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들이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방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기 회복세에 대한 속도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쪽으로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계속 무게를 두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5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혹시 코인 관련된 쪽에서 가상화폐 매매하시는 분들을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되는데 가상자산 매매를 할 때 거래소 입장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제한들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거나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또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시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려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26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만큼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관건들 여기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NC소프트가 새 게임이 나옵니다. 트릭스터 M이라고 출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게임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또 반응들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주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개인소득 소비지출 상품수지 그리고 또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발표되면서 개인과 관련된 또 소비와 관련된 쪽의 영향권들이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인데요. 이쪽에 대한 또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소비 심리와 관련된 쪽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동향들입니다.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일단은 한동안 정체를 하면서 좀 늦게 올라오는 편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에 지급됐던 여러 가지 부양책과 관련된 현금 지급들이 이를 좀 더 빠르게 전환시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하시되 만약에 너무 빨리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금리도 반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소게임 쪽에서 어떤 쪽의 시장이 반응하는지도 한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마지막으로는 이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의 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조카의 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금호석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영권 분쟁이 나오는 이유는 금호석유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 어느 쪽에 대한 표갈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이 어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 단계 풀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금호석유의 본질적인 실적에 대한 동향들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가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쯤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 주에 이어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이슈와 동향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경제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금리를 자극하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체크해보시면서 이번 한 주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